서브 직선 짧아요. 백토스 메가가 때렸습니다. 깊숙한 위치. 네, 좋은 코스예요. 타점으로 득점 성공. 정관장의 반격. 네. 오른쪽 이동 공격. 아, 날카로운 공격도 잘 막았고요. 제자리 점프 연타. 다시 염해선 메가 때립니다. 코트 안쪽. 메가 선수의 이 계속되는 좋은 그 플레이가 제 생각에는 득점만을 만들어내는 게 이 선수는 아직 어린 선수잖아요.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거리 중앙 쪽 흔들리는 리시버. 메가 터치업. 개인 3득점. 이 메가 선수가 좋은 점이 꽂아 때릴 때와 밀어 때릴 때를 정확히 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좋은 장점이고, 이 무리하지 메가 선수도 조금 이동해도 좋습니다. 자,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어요. 메가 길게 잡고 때립니다. 어려운 공격 득점. 이건 메가 선수가 어떤 테크닉이 좋다고 봐야 되겠고요. 오지영 선수가 오늘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자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의 습관. 박정아의 서브. 짧은 리시브 언더로 받쳐줍니다. 메가 오른쪽 들어갔어요. 이 코스는 성공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이 코스가 나가려면 타점이 낮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곳에서 잘 떨어뜨립니다. 그렇습니다. 메가의 개인 5득점째. 아주 경쾌한 스텝으로 박사랑의 서브로 계속됩니다. 오른쪽 코너. 백시 공격. 주심에 의한 비디오 판독 요청. 비디오 판독이 있습니다. 주심이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한비의 집게 손가락.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간 서버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추격을 시작합니다. 정관장. 오른쪽 대각선 급하게 거들어줍니다. 내렸고 씁니다. 메가 8득점. 자, 브로킹 위에서 오면은 수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1대1 이고은. 오른쪽 푸시. 메가 스파이크.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가가 저는 이렇게 득점을 많이 할 때마다 득점이 시작을 가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투스텝이 때리는 거잖아요. 이미 뭐 1라운드 인도네시아 특급으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대3. 역시 한번 접고 때립니다. 길게 벗어납니다. 정관장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센터 이고은의 서브 마지막에 힘을 실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메가 개인 11득점. 여전히 뭐 기대만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작 화려한 것은 지하인데 메가 선수도 슬금슬금 지금 지하의 득점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메가 선수가 더 해야 될 이유가 있죠. 흔들리면서 들어갑니다. 기울어졌고 다시 만들어갑니다. 백허저축은행 연타 처리. 이선우의 공격 시동 올라갑니다. 앞쪽으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토스에서 아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다른 선수도 아니 세타손에서 계속 범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박수, 그러니까 뛰는 심박수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 이공훈 선수입니다. 서버는 염해선 추첨. 빠르게 공격 전환. 야스민. 메가 2단 잡지 못했어요. 잘 지켰고요. 박사랑이 투입됩니다. 바로 오른쪽 힘이 실리질 못했습니다. 메가의 스파이크 한선빙은 벗어납니다. 득점. 자, 완전히 들어간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이 떴기 때문에 때리기 전에부터도 이건 득점이 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이선우 선수가 들어가서 박혜민 선수 대신 활약을 해주듯.
연회선 백신 다시 메가 즉석. 아, 코스 좋아요. 아, 자유자재로 돌려 때립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메가 선수가 뭐 세계적인 선수는 아닐지라도 예. 우리나라 와서는 본인의 역할을 이렇게 해주면 한 명의 그 스포츠 스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맞아요. 네, 뭐 인도네시아 분들은 얼마나. 지아 살짝 흔들렸고요. 오픈 스파이크 어택 커버. 제자리 점프 이렇게 시야가 넓습니다. 블로킹 바운드 다시 박정아 오른쪽 강타. 네. 박정아 선수도 지금 팀이나 직선 킹을 또 활용합니다. 뭐 거의진 감독이 이거는 만족 100%네요. 네. 뭐 별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눈 마주치고 박수만 보냅니다. 알고 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무리하지 않고 확실하게 밀어치잖아요. 네. 선수들보다 오늘 좀 응원할 때 체력 소모가 심합니다. 박사랑 가까운 쪽. 지금도 강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택 커버. 중앙 백어택 오른쪽 살려내지 못합니다. 다시 메가이 득점. 지금도 염혜선 선수의 토스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메가 선수가 막 스텝으로 쉬는 시간을 좀 맞춰내고 있고 예. 이고은 선수가 안 돼서 박사령 선수가 들어왔는데 예. 정상적으로 볼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서 리시브 메가 높은 타점. 고희진 감독이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박사랑의 두 손 사이로 보시죠.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점 차로 추격합니다. 백퍼저 추구은행 이선호 레프트 공격 가리켜줍니다.